안녕하십니까. 제이특공대입니다. 오늘 벤츠 W204 C63 AMG예요. 2013년식. 키로수는 14만 3천 키로대 차량이거든요. 환경 규제가 심하지 않았던 시절에 너도 나도 8기통, 12기통 엔진을 만들 시기가 있었어요. 전기차로 요즘에 기본 500마력, 600마력이라는데 이 숫자로 얘기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들내미가 맨날 이래요. 아빠 저 차는 몇 마력이야? 메터 크고. 무슨 체험만 얘기해. 실상 타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았는데 체험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처럼. 이 당시에 나왔던 엔진들이 M156 엔진이 6200cc의 8기통 엔진이었어요. 자연 흡기. 스로틀 바디가 흡기 매니폴드에 두 개가 장착되어 있고 하이캠 엔진에다가 캠 어저스터라는 부품으로 가변 캠축 타이밍을 제어하면서 토크와 마력을 올렸던 차거든요. 굉장히 사랑받았던 엔진 중에 하나였어요. BMW M이 있다면 벤츠에서는 AMG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아우디엔 RS가 있었고. 맞아요. 14만 3천 키로 탄 엔진 정도가 쓸만한가?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던 차량이라면 저는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현 시대에 이런 배기음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남자의 가슴을 울리는 현존하는 최고의 엔진이라 저는 생각해요. AMG는 고배기량 엔진들을 그냥 넣을 수 있다면 다 박아냈죠. 다만 차체가 작음으로써 디튠된 엔진을 사용했어요. 오늘 이 엔진이 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듣다 보면 이해가 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고질적인 하자가 너무 많았어. 설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재질에 대한 문제, 벤츠에서 보기 힘들었던 누유누수 문제가 이 엔진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든, 차주분들께서. 이유죽순 뭐겠어요? 굉장한 고성능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열도 많고 혹사시키는 조건으로 계속 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유나 누수가 좀 빈번했던 엔진 중에 하나예요. 오늘 M156 엔진의 고질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14만 킬로 정도 타고 가속 불량들이 있었어요. 악셀을 밟으면 벅벅벅 벅벅벅 차를 봤더니 누유랑 누유랑 되는 거는 다 되는 거예요. 누유가 없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실린더 헤드 볼트가 잘 부러집니다. 실린더 헤드를 관통해서 볼트가 삽입되는데 볼트 나사선 부분이 냉각수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어요. 냉각수가 금속에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식되겠죠? 네. 그래서 실린더 헤드 볼트가 부러진다거나 나사선 부식으로 인해서 헤드 가스켓이 떠버린다거나 그로 인해 실린더 헤드에 대한 변형에 대한 문제, 냉간 시동 시에 엔진에서 따라락 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캠 어저스터라는 부품이 플레이트가 먹으면서 유압이 손실되고 초기 시동 때 RPM 불안정하거나 엔진 소음을 갖고 있었고요. 오일 썸프팬이라고 그래요. 엔진 블럭과 상부팬에 실런트가 적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블럭 사이에 누유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수리가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마지막으로 실린더 헤드 커버가 마그네슘에서 플라스틱으로 개선됐거든요. 개선됐다 하더라도 플라스틱이 오래되면 깨질 수 있잖아요. 크랙이나 이런 부분이 존재해서 실린더 헤드 커버 양쪽 교환하고 기본 소모품 등등을 싹 교체를 마쳐놓은 상태예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래요? 굉장히 부품값도 비쌉니다. 정품으로 대응하려면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밖에 뭐지? 오, 지퍼. 뭐랄까, 3000cc에서 나오는 그런 음향이 아니잖아요. 차주분이 차량을 너무 아끼셔서 지금 수리 기간까지 두 달 이상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엔진 수리, 변속기 누유까지도 싹 수리를 해놨는데 남은 게 하나 있죠. 제출력이 나오는지, 매핑 트러블은 없는지. 그래서 실차 점검하면서 테스트가 진행되어야 돼요. 이 차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핑을 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E63과 SL63, S클래스 63, AMG에 비해 디툰된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엔진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 규제 때문에 제작사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소장 가치가 있게끔 출력을 너무 오버해서 쥐어 짜내지 않게끔 엔진 특성을 잘 살려서 차주분이 정말 오랫동안 소장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일체형 슈바는 딱딱해. 많이 딱딱한 것 같아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힘드네. 주행 가는 거리가 59km밖에 안 되는데 일단 고급류를 먹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만 원 들어가려나? 그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니야, M2는 작아가지고 8만 원도 안 들어가. 고급 휘발유를 선택하셨습니다. 어, 가득 찼어. 좋았어. 어? 우리
우리 고피디님은 292 M3를 처음 보고 8기통 4000cc 그 엔진을 보고 매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기음에. 네, 맞아요. 앞으로는 AMG에 매료되게 해주겠어. C63 AMG랑 292 M3의 차이라고 본다면 292 M3는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해야 박력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면 C63 AMG는 뭔가 큰 노력 없이도 박력 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저 RPM에서도 풍부한 배기 음향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규정 속도를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이동하겠습니다. 얘네 순정이 360 뭐 요때 나오죠? 기본적으로 매핑해줄 때가 한 400마력대. 출력은 잘 나오네. 차는 정상이다? 차는 정상이에요. 그럼 제가 엔진 소리 잘한 거네요? 잘한 거죠. 저 그래프보다 더 높게 나올 수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높게라. 딱 10마력 여유 있었네. 기존 대비 10마력의 토크는 뭐 한 1 정도?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마력을 또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엄청 쉬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터보 차들은 이제 부스트를 올려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올리거나 뭐 이제 이런 느낌인데 자연업계에서 10마력은 뭐 적은 수치도 아니기도 하고 돼 있는 거에서 올리는 건데 악셀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올릴 수 있죠. 그럼 제가 집에 가면서 느낄 수 있는 걸까요? 그거 한번 느껴보십시오. 악셀 감은 아마 네. 기존하고 좀 많이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매핑은 되어 있었고 네. 타 업체에 그 데이터는 이제 해외 데이터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냥 밀어넣기만 한 매핑인 네. 거고 저희는 이제 말 그대로 커스텀 매핑이다 보니까 네. 제가 직접 악셀 반응, 점화시기 뭐 이런 네. 부분을 직접 당겨서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네. 처음에 엔진 수리를 하기 전에 악셀링이 버벅거렸거든요. 네. 엔진 수리, 누유 수리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데이터 물량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엔진 본연의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엔진 수리가 완료돼서 기존 데이터도 깨끗하게 나왔지만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인 거잖아요. 조금 더 제가 이제 제 방식대로 수정을 해서 출력을 살짝 더 올려드린 거고요. 저희 영상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산의 오토조이라는 곳이 그래도 ECU나 TCU 튜닝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로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또 대표님께서 이번에 인테리어도 싹 새로 하시고 리뉴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나마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트공대 시청자 여러분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를 하던 거를 아예 다 빼버리고 ECU 매핑만 지금은 하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매핑에 대한 편견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오시는 분들은 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튜닝에 대해서는 또 튜닝샵들을 많이 찾아 방문하시잖아요. 장단점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업체마다 다 특성이 다 다르니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단점, 장점도 같이 조금 풀어주셨으면. 이미 제작사가 차를 완벽하게 매핑을 해서 고객한테 출고를 한 거예요. 튜닝샵에서 하는 매핑은 무엇이냐? 풀악셀 조건에서 기존 순정 대비 출력을 더 올려드리는 매핑이라는 걸 하는 거죠. 저 돈을 투자를 해서 저렇게 갖춰놓고 매핑을 할 거냐? 그게 없이 도로에서 그냥 노트북을 가지고 데이터를 그냥 밀어놓고 할 거냐? 요 차이인데 완전 다른 거죠. 도로에서 사실 풀악셀을 한다라는 거는 불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출력을 올려야 되면 그에 맞게끔 RPM도 끝까지 사용을 해야 되고 변속되는 지점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이나모는 고객님한테 보여드리려고 갖추는 게 아니라 매퍼라는 제가 데이터를 만들 때 얼마만큼 깔끔하고 완벽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건데 이런 매핑이라는 게 파워트레인의 출력을 올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제작사에서 쥐어 짜낼 대로 짜낸 그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면 혹시 엔진에 문제가 생기진 문제 않는지 내구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다이나모라는 게 필요한 거죠. 차량에 매핑을 할 때 로그 값이라는 거를 봐요. 점화식이나 공기량, 엔진에서 발생되는 토크, 뭐 악셀량. 다이나모에서는 사실 풀악셀이에요. 다른 매퍼분들이 얘기하는 파트로드 구간. 악셀로 보면 풀악셀이 아닌 반악셀이라고 하죠.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의 매핑은 이미 제작사가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놨어요. 저희는 그 구간을 건드리지 않아요. 가솔린 기준이에요. 14.7 대 1이라는 공연비가 이미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만지는 거는 제작사가 만들어놓은 공연비 값을 그 구간에 이제 여유 마진을 건드려서 출력을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제작사에서 여유를 뒀던 마진을 조금 더 상승시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구성으로 보자면 순정 기준을 놓고 볼 때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죠. 어찌됐든 그 부분은 운전자분들이 뭐 좋은 합성유나 뭐 이제 냉각계통의 뭐 보충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매핑을 통해 출력 올렸으면 꾸준한 관리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비를 가지고. 네, 맞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것들이 다이나모 테스트 장비가 있고 데이터 맵도 있고 하잖아요. 사용자가 어떻게 다뤘느냐에 따라서 기계라는 건 망가질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엔진이 망가지는 거죠. 뭐 블럭을 뚫고 나온다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 대표님 보시기에 그게 데이터의 불량일까요? 아니면 사용자의 불량이라고 생각하세요? 출력이 좀 많이 높은 경우 사용자의 또 부주의도 또 뭐 한몫을 하는 거고요. 복합적으로 피로도가 누적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단점은 존재하는 거네요. 이게 없을 순 없다, 막 없다 이러면 또 이상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순정 자체의 차량도 BMW M5 같은 경우 메탈 베어링이 잘 붙는다거나. 네, 맞아요. 렌즈로버 보그 같은 경우는 오일이 인터쿨러에 누적이 되면서 오버런 할 확률이 매우 높다거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W204 CU3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돌리면은 지금 몇 마력 정도가 올라간 상태일까요? 360에서 70 정도 나와요. 휠마력 기준으로. 지금 70마력 정도 올라간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아, NA에서 70마력이나 오른 거예요? 유일하게 자연흡기에서 많이 오르는 엔진이죠. 자연흡기는 요즘에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가솔린과 디젤 모델에서 터보 차저를 굉장히 많이 달고 나오거든요. 다운사이징에 대해서 엔진은 작아졌는데 출력은 올려놨어요. 거기서도 이제 한 5년 정도, 6년 정도 타시다 보면 또 답답함을 또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의외로 많이들 물어보시긴 하더라고요. 정비로 어떻게 올려볼 수 없느냐. 아, 그거는 좀 불가능한 내용인 거잖아요. 오히려 좋은 거 간다고 해서 물론 부드러움 엔진 음향은 들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예전에 과거에 320D 투어링을 가지고 매핑을 해봤을 때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일상 주행에서 경쾌하게 다니기도 하고 양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좀 해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제 조건은 정비나 뭐 차주분께서 이제 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배기량이 넉넉하고 애초부터 고마력대 차들은 그런 게 불편함을 잘 못 느끼세요. 400마력, 300마력 타고 있는데 이거를 80마력, 100마력 올리겠다. 이거는 솔직히 욕심인 거거든요. 근데 마력대가 200마력 미만대의 4기통 엔진들 마력수가 작잖아요. 근데 차는 또 중형차에다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흔히 S350D 뭐 이런 거 차는 무거운데 네. 실제 휠마력은 200마력밖에 안 나와요. 200에서 한 220 정도. 아, S클래스 350D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350D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차는 등치는 크고 엄청 무겁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또 사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매핑을 하시려고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차라는 게 또 타다 보면 특히나 여름철에 이제 에어컨 가동하고 차가 무겁다고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또 여름이면은 가족들하고 겨울보다 날 좋으니까 또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데 사람이 많이 타면 또 중량이 많이 나가니 그죠, 그죠. 답답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찾으신 분들도 계시군요. 그럼 대표님 혹시 실례지만 이게 국내 차 중에서 액화 석유가스를 이용한 LPG 가스 차량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것도 매핑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솔린하고 똑같은데 오히려 가솔린보다 효과는 더 좋습니다. 오히려 LPG 타시는 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좀 더 좋아요. 저희가 이제 휠마력 돌릴 때 보면 상승폭이라는 게 있는데 LPG가 좀 여유 마진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없었죠? LPG? 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튜닝이라는 것들이 왜 겁이 나냐면 내 차가 혹시 망가지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튜닝이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고객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부분에 이제 맞춰주는 게 매퍼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엔진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풀로 올려주세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내구성이 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매핑은 매퍼와 소비자 간에 어느 정도의 그 합의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주행 환경과 사용하는 스타일을 또 염두에 두고 한계치수까지 쥐어짜낼 거냐, 출발할 때 좀 경쾌하고 싶은데 그렇게 맞춰주시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실영역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보호가 좀 되겠네요. 하시면 일단은 이제 차도 가벼워지고, 언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에어컨 켰을 때 차에 이제 힘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보완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작은 엔진에서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실영역에서요. 저희가 이제 수입차를 워낙에 영상에 많이 담다 보니까 수입차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으신데, 국산차, 수입차 뭐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다이나모 테스트 장비도 출력을 검증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이 차량이 문제가 있다 없다 돌려보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출력도 출력인데 특정 소음, 그 다음에 이제 악셀을 밟았을 때 그 이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하다못해 점화 플러그나 점화 계통 쪽 트러블, 열 계통 쪽 트러블이 있다면 저기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비자분이 제 차는 다른 데서 이제 매핑을 했는데 다이나모가 없는 곳에서 매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심도 되기도 하고 조금 뭔가 잘 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오신 분도 계세요. 맞아요. 저 진짜 이거 실 경험담입니다만, 몇 달 전에 대표님한테 제가 SL65AMG 하나 데이터 트러블인 것 같다고 한번 보내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도 그 차주분께서 확인하셨는데 오토조이에서 해결이 됐다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실 차량을 주행하면서 뭐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장비가 시설 갖춰놓은 거지 보니까 소음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게 돌려보니까. 근데 이제 방음 시설이나 이제 집진기나 이런 것도 해놓으니까 주변에도 민폐도 없고요. 근데 시설 투자하시는 데가 돈 많이 쓰셨겠어요? 혹시 얼마나? 좀 많이 들긴 했습니다. 엔진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실제로 안산의 오토조이에 김경환 대표님한테 조언도 많이 얻고, 엔진 컴퓨터 이제 불량 나서 클론하는 것들도 오토조이 대표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도 꽤 오랜 기간 협력 관계로 지내보니까 너무나도 실력이 좋으시고, 튜닝뿐만 아니라 엔진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표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제이특공대에서 실제 오토조이 데이터를 받아서 매핑도 하고 있긴 한데, 매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비를 하면서 엔진 컴퓨터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컴퓨터의 데이터를 여기로 복사하는 기능들이 있는 것들도 장비를 또 취급하고 계시잖아요. 정비하시는 분들이 클론 작업이나 이런 데이터를 이식하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오토조이 사임한테도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도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장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보시더니 장비 비싼 거 쓴다고. 저는 몰랐는데 엄청 비싼 거라고. 그런 장비들도 취급하고 계시니까 한번 정비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연락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토조이 사장님께서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이특공대 영상을 보시고 저희 혹시 구독자분이라면 혹시 할인도 가능하십니까? 네, 할인해드리겠습니다. 할인해주시겠답니다. 차량에 힘이 좀 떨어져서 불편하시거나, 내 차가 너무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더 잘 나가게 만들고 싶으시거나, 첫 번째 수반되어야 되는 것들이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매핑을 한 후에도 사용자가 주는 환경에 따라 기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것만 참고하셔가지고 차량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주분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까 왔을 때랑 가속감이 다르잖아요. 밀어주는 힘이 조금 더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또 시청 감사드리고, 차량은 안전하게 고객분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